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 에어3의 이 렌즈를 가져왔어요. 보면은 UV 렌즈랑 S미스트 4분의 1 렌즈 LPR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거 구성품을 보면 열었을 때 이렇게 렌즈가 3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융이랑 뭐 카드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프리엘 스티커도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엘 제품 융 보면은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 안경 닦는 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카메라 렌즈 그림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전문가 느낌이 나는 그런 융이 있습니다. UV 렌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양광에 대해서 UV를 막아주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하고요. S미스트 4분의 1은 아마도 안개 낀 것처럼 4분의 1 정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만들어준 렌즈인 것 같습니다. LPR은 검색을 해봤더니 뭔가 야간에 찍을 때 좀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어3 준비했고요. 에어3로 렌즈 없이 한번 UV 렌즈 한번 끼고 한번 S미스트 4분의 1 렌즈를 끼고 한번 그 다음에 LPR 렌즈를 한번 끼고 한번 이렇게 네 번 웨이포인트를 통해서 같은 자리를 똑같이 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님하고 같이 왔고요. 여기 니턴톰 실험도 같이 하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오네요. 드론 오니까 니턴톰을 한번 또 찍어봐야죠. 또 한번 착륙을 잘 하고 있어요. 랜딩 패드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정밀 착륙이 궁금하신 분은 어제 영상 봐주세요. 첫 번째 촬영은 렌즈가 없이 촬영할 겁니다. 렌즈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원이 켜져 있는 것보다 끄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렌즈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꺼놓은 상태에서 렌즈를 잡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홈이 위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홈에 맞춰서 잠시만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되고 빼는 거는 홈에 맞춰 있는 걸 옆으로 돌린 다음에 살짝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비행하고 렌즈를 끼고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세 가지 렌즈에 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디자이 에어3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색감 표현부터 전부 다 매우 만족스러워요. 4K 60프레임으로 D로그 M 같은 거 안 쓰고 원본 그대로의 영상입니다. UV 필터를 사용하면은 그냥 필터가 없을 때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스노우 미스트 4분의 1 렌즈는 그냥 풍경을 찍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LPR이라고 이 렌즈는 정말 깨끗한 하늘, 깨끗한 느낌을 주는 그런 렌즈네요. 네 가지 화면을 모두 다 비교하면서 보면요. 렌즈 없는 거 UV, S, 미스트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지만 LPR은 번역을 하면은 빛 공해 감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맑고 깨끗한 느낌의 영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호불호 없이 LPR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물의 반사로 가니까 이제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죠. 우선 렌즈 없는 거랑 UV 필터의 차이점은 UV 필터가 빛을 조금 더 단정하게 정돈을 시켜주는 느낌이고요. S 미스트 렌즈는 빛을 좀 뽀얗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몽환적인 느낌이 나죠. LPR 렌즈는 색감 자체가 약간 푸른빛이 돌게 맑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렌즈들은 모두 낮보다는 밤에 사용할 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UV 렌즈는 조금 빛을 단정하게 해주고 S 미스트는 조금 뽀얗게 만들어주고 LPR은 파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갔고 맑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느낌 좋은 것 같아요. LPR 지금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지금 6시 15분이고요. 아까 사용했던 렌즈들이 야간에 사용하는 렌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왔습니다. 불빛들이 좀 많다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불빛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차이점을 한번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공부하고 왔더니 두 번째 S 미스트 4분의 1 렌즈라는 게 스노우 미스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늘 시끄러워요. 이 렌즈가 스노우 미스트, 스노우 S 미스트가 스노우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눈처럼 보이는 너무 시끄럽지. 2분씩 걸리니까 하나, 둘, 셋, 아슬아슬하겠는데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드론 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지기 바로 직전에 드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엉뚱한 일이 있어서 촬영을 못했어요. 설명드릴게요. 이상해. 센서 아무것도 없는데 삥삥거려요. 얘 진짜 센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전 촬영에서도 센서 오작동으로 띵띵거린 적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두 번째 UV 렌즈를 끼고 비행할 때입니다. 느리게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센서에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 감지로 웨이포인트 비행 중단이 됐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는 걸로 봐서 위협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귀환했습니다. Return to home. 지금 저쪽에 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굉장히 위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센서 오류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가 달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추락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비교를 못하지만 다음에는 밤에 찍은 것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 구매하셨거나 에어3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Sure, Nene. Hello, I'm Baradon. Today is 9월 26th. 어저께 밤 10시에
미니포프로 발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 사고 최대한 빠르게 리뷰하기 위해서 동탄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가서 구매하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지금 가서 사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가보셨어요? 에이, 깨졌다. 가서 안녕하세요. 미니포 프로 네네. 그거 예약 좀 하고 왔었는데요. 이종우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